액자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로 삽입하는. 일단은 봐봐, 100원짜리 액자인데 강동원과 차은우가 상의탈의를 하고 있다. 만원짜리야? 유대종이 있어. 상의탈의하고 있어. 에어팟 패스를 사면 드립니다. 포토카드로 같이 이제 드리는 거야. 빰빰빰빰빰빰.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어?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. 이게 굉장히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. 이게 안쪽이 중요한 거야 사실. 패션을 어떻게 해야 뭐 남자들 고민하잖아. 패션을 어떻게 해야 뭐 필요 없어요. 패션의 완성은 뭐다? 몸이 뭐. 제가 아무리 비싼 걸 입어봐요. 이거요? 120만원짜리에요. 유튜브에 또 글이 하나 올라왔어. 무지개가 좀 있는 초록색 니트가 있어. 할리우드라고 써있고. 댓글에 저 옷 얼마인가요?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이제 186만원이야 이렇게 써놨는데 밑에 댓글이 18,600원인 줄 알았습니다. 아니 급비를 때려요. 18,600원? 너무한거 아니니? 근데 만약에 강동원이 만원짜리 딱 민무늬를 입었어. 아무것도 없어. 그냥 흰색이야. 우리 되게 별로네 이래요? 아니죠. 와, 야, 명품인가? 아무것도 없는 게 저런 게 비싸다며? 제가 입으면요? 수업에 신경 좀 써요. 내가 아니 존나 힘든 게 나는 이게 나한테 뭐 글이 막 올라왔어.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좀 갇혀서 하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럼 뭐 갇혀서 하지 뭐 해가지고 좀 갇혀봤더니 이제는 뭐냐면 18,000원짜리 옷을 입으면 또 입었다고 칠할. 그럼 이제 또 이제 비싼 옷을 입으면 그렇게 안 보인다고 또 그러고.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내가 고민해봤어. 집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. 이거는 싼 옷을 입어도 한 소리를 듣고 비싸서 비싸게 입어도 한 소리를 듣는다면 아니 똑같다. 편하게 입자 생각을 했는데. 그래서 안에 중요하다? 안이 중요하다는 알겠어? 포인트 하나?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의 이야기가 어디 영향을 줘요? 밖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. 얘 꼭 비싸 보여. 100원짜리 아니야 이거. 100원짜리 아닌 게 아니라 100원짜리인데 비싸 보이지. 이거는요? 똥값이야. 그렇게 처리가 된다. 우리가 내부가 외부에 영향을 준다.